임신했어. 뭐라고요? 혜연 애친구. 임신했어? 왔어? 아니, 웬일로 오늘은 카페예요? 할리기 있어가지고. 뭔데요?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뭔 일이에요?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뭔데? 무슨 생각인데? 그냥... 진짜 어떡하냐. 갑자기 말하려니까 그러네. 임신했어. 뭐라고요? 혜연 애친구. 임신했어? 임신했다고.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야? 형이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알았는데요? 검사해봤지.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부모님한테 말해? 엄마한테만이라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빠가 뭐래? 오빠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그냥? 아니 그 설마. 맘 같아서 그냥 카드 집어 던져주고 그냥 지우고 오라고 하고 싶어. 형, 그건 아니지. 형이 책임을 져야지 뭔 카드야.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여자가. 느꼈을 때. 만약에 진작에 미래를 잃 너랑 같이 그린 사람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감당이 안 돼도 어떻게든 해결을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맞는 것 같은데 책임질 수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애를 낳음과 동시에 언니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나로서보다는 엄마로서 살아야 되는 꿈이라든지 뭐 커리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다 포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더 얘기를 해봐요. 거기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은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오빠 의지가 중요한데 그럼 둘이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잘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나는 막 이런 거에 마음이 약해서. 솔직히 근데 뭐 제 상자니까 말이 쉽지. 그런 경우도 진짜 한데 전화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게 와 닿는 거니까 누나 연락해봐요. 근데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고 이런 식으로 누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